검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사업 안전기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검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사업. 정동면 청안리 660-1번지 일원이고요. 공사기간은 21년 7월부터 22년 12월 18개월간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28억, 용지 25억, 합쳐서 총 195억 송단입니다. 공공청사의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용도 공공 업무 시설, 일종 근린 생활 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점동면 복합 공공청사 건립 안전기원제를 위하여 이렇게 점동면에 계신 여러 주민 여러분들과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을 뵙게 되어 저는 아주 흐뭇합니다. 가을 농사를 보면 봄에 씨를 잘 뿌리고 또 여름을 견디고 그 후에 가을에 결실이 맺게 됩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는 우리 면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결실을 맺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합하실 때 가정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 면민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정을 보면 대개 자녀분이 두 명 정도이고요. 시골의 어른들을 보면 두 분이 기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 노령화에 따라 보면 점점점 지금보다는 더 노령화가 지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는 7명, 8명, 한 6명 가족 된 집은 아유 저기는 가족이 몇 명 없었어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시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부부가 같이 사시면 아 그래도 우린 가족이다 느끼는 건데 어찌 보면 TV가 나를 반기는 그러한 가정이 요즘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정말 이건 살맛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마을로도 모이고요. 그 다음에 모여야 될 곳이 면으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모여서 둥지를 트는 곳이 바로 우리 뒤에 조감도에 보이는 것처럼 복합 공공청사에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뜻을 함께 모아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결심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박현철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의 모든 힘들을 모아 하시는 분이 또 정종구 추진위원장이신데 감사드립니다. 계속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오셨는데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더 힘 넣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을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한덕우 노인회장님께서 저렇게 건강하시니 백수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백수 잔치를 여기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우 노인회장님 건강에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식 이장협회장님과 여러 이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인사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원제를 출발해서 집 하나 질 때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서로 일손 도와주고 이거는 어때 저거는 어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집이 잘 지어지는 것처럼 점덕면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구석구석 우리의 뜻을 모으는 것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화창합니다. 날씨 좋지요? 가을 날씨 좋은 것처럼 우리 빛나는 점덕면 만들어 보자고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농촌 중 김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5년간 추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동료위원들과 배우고 느꼈습니다. 모든 일은 하면 된다는 생각과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 먹기 살렸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배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많은 선진지 견학, 또 많은 회의, 또 우리 설계할 때도 몇 번씩 수정하면서 우리 점덕면민의 편의와 혜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이 청사진을 보니까 제 가슴도 두근두근 벅차올랐습니다. 그 오늘 이 착공식 겸 안전기원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뒤로 밀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우리 점덕면민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우리 점덕면민의 문화생활과 편의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공공청사가 건립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청사 여주 이처지사장 박현철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공공청사는 문화동과 행정동의 두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주시는 농사 짓는데 아무 걱정 없도록 아마 전국에서 물 때문에 농사 못 짓는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또 15개 지구에 한 3천억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안 가리죠, 저? 저 안 가리죠, 노조는? 예, 기관 단체장님들 나오셔서 사진 한번 같이 해주시죠. 안 나오시면 참석 안 하신 거야? 한 명 더. 이쪽 끝에 분 한 분 이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 됐죠? 오, 맞아요. 네, 됐어요. 네. 자, 이쪽 끝에 세 분 한 발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됐죠? 네. 네. 자, 촬영하겠습니다. 조명 봐주십시오. 끝에 분 모자 살짝만 올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됐어요. 화이팅. 저희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점덕면. 화이팅. 자, 점덕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절에서 토요일날 성묘다. 저쪽에서 있잖아. 아니, 오래는 할지 늦었어. 아, 뜻이 있겠죠. 저는 그냥 이런 경우는 뜻이 없어요. 나는 그 친구 중에 했나? 나는 그 친구 중에 했나? 아, 날이 안 쳐도 괜찮아. 충문 제례 그냥 제례 맨 처음에 하는 거 좀 보려고 그 다음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2021년 11월 16일 오늘 저희는 이곳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관리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의지와 정성을 다하고자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늘이시여 간곡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어 공사 중 청명하게 해주시고 땅이시여 불타는 우리의 열정을 굽어 살피시어 품질시공 안전시공되게 해주시고 물이시여 넘쳐흐르는 우리의 의지를 어여삐 나겨 아무쪼록 공사 준공까지 우리 현장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각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소서. 또한 모든 건설 종사자 가족이 무사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소서. 간소하나마 여기 맑은 수가 안주를 준비하였사오니 부디 임명하시고 저희의 기원을 들어주소서. 아멘. 역시 박력이 있어.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하나 원래 반대인데 Bye.